안녕하세요. BNI 코리아 멤버 여러분, 내셔널 디렉터 준윤입니다.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위크, BNI가 글로벌하게 28만 명 가까운 멤버들이 함께 참여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네트워킹 축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평소에 감사했던 분들을 BNI의 챕터에 초청해서 그분들께 직접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SNS에 여러분의 감사의 메시지를 올려서 많은 분들한테 그분들이 인정을 받도록 하는 주간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어딘가에서 챕터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BNI가 이 정도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많은 멤버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를 잘 못 느꼈던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이 파티에, 이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BNI 글로벌의 공동체의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위크를 맞아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멤버들이 힘든 과정을 겪으시기도 했죠. 그래서 공동체가 위기에 챕터가 흔들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멤버 전체가 힘을 모아서 어려운 멤버들 도와주고 끌어주고 해서 연말쯤에는 BNI 덕분에, 그리고 우리 챕터 덕분에 내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BNI 코리아가 지금도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챕터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ST님, 그리고 리더십팀에 속해 있는 많은 리더분들, 그리고 챕터를 서포트하고 계시는 앰베서더 여러분, 디렉터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께 헌신과 봉사로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지역의 책임자, 이기제큐티브 디렉터 여러분, 그리고 에어리어 디렉터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제가 한 분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바로 36년 전에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묶여 있도록 이 BNI를 시작해 주신 아이반 마이즈너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영혼의 동반자이신 베트 마이즈너 여사를 잃으시고 지금 상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도 한데요. 저의 멘토이시자 우리 모두의 정신적인 스승님이신 우리 마이즈너 박사님께 여러분들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주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위크의 축제를 다 함께 즐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